자, 큰티, 우리 큰티 분들 한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황 토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징합니다, 징해, 왜요? 진짜. 뭐 때문에요?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또 항고를 하겠다고 그래갖고. 아, 이게 항고. 지금 방통위가 MBC의 이제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엄청나게 무리한 시도들을 했잖아요. 그래서 네. 먼저 권태성 이사장을 해임을 시켰더니 법원에서 이 해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어요. 거기에 대해서 또 이동관 방통위가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.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또 재확인을 했거든요. 그 다음에 김기중 이사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이동관 방통위가 해임시켰는데, 거기는 이제 권태성 이사장이 집행정지 난 다음인데도 네. 이사장보다 이사의 그 혐의가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? 그런데도 그냥 해임을 이동관 위원장이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.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나왔어요. 네. 그것만 해도 세 개예요. 세 개. 거기에 이동관 방통위가 임명한 그 권태선 이사장의 보궐이사로 들어온 김성근, 거기도 임명이 효력정지 됐거든요. 그것까지 지금 네 개의 지금 법원에서 방통위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했는데, 이걸 또 대법까지 가겠다고 자기 못 받아.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가처분이잖아요. 이게 본안 다투는 게 아니라 가처분이어서 사실은 이게 신속성, 그쵸.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? 자기는 뭔가 이게 확정됐다라는, 그걸 안 주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, 이 법원에서 한네 군데가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, 열 군데만 돼도 가처분이. 그분 인정 안할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게 결국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거든요. 대형 로펌 써갖고 또 소송하고 이러면서. 아, 그걸 국민 세금으로요? 그렇죠. 자기 오.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군요. 용산 보라고 하는 일 아닐까 싶어요. 아, 그러니까 저 열심히 내가 하고 있어요. 이만큼 지독한 사람이다 열심히 라는 하고 것을 있다. 어필하기 위함이죠.